안녕하세요, 현입니다. 오늘 4월 12일이죠. 오늘부터 에픽게임즈 스토어 한국 정식 서비스 시작했습니다. 에픽게임즈 런처 설치하고 확인해보니 보더랜드 3이 제일 먼저 보이네요. 그리고 조금 내려보면 위트니스라고 4월 18일까지 무료 배포, 게임 하나 무료 배포하고 있으니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내려보면 아노 1800 판매하고 있는데요. 스탠다드는 65,000원, 디럭스는 75,000원. 미리 예약 구매하면 제국팩이라고 하나를 주네요. 베타 테스트 하고 있던데요. 저는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한번 즐겨보고 재밌으면 구매를 하려고요. 기대하고 있는 게임인데 과연 어떨런지 한번 해보죠. 제가 커뮤니티 기능을 아직 사용 못해서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남깁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죠. 바이.